네, 클래식 음악 요즘에 이렇게 공연을 많이 하는데요. 그몇개 이제 소식을 전해드리면은, 첫 번째 이제 하나와 함께하는 2020 교향악 축제 스페셜. 예, 벌써 시작하고 있죠. 8월 10일까지인데요. 지금 이제 중간을 향해 치닫고 있죠. 하나에서 이제 그런 클래식 기획을 이제 계속 해오고 있었죠. 자, 예술의 전당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이런 이제 유명한 클래식 이제 그런 지휘자와 연주자들이 나오고 오케스트라가 이제 나오는데, 코로나19도 막지 못한 최고의 음악 축제, 교향악 축제 스페셜 이렇게 했는데 이 스케줄이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그러면은 지금 이제 앞에 거는 다 했고요. 오늘 8월 3일 이제 월요일 하는 게 강릉 시립교향악단인데, 티켓 앞으로 이제 여기서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 티켓도 예매하셔도 되고요. 야외에서도 뭔가 또 이렇게 이벤트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자, 생상스 지금 말로 1번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직접 이제 공연장에서 못 보시는 분들은 여기 네이버 라이브 공연으로 이렇게 치셔서 여기 들어가면요. 네이버 공연으로 들어가시면은 여기 이제 구독하기를 하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술의 전당 네이버 공연, 네이버 TV 여기서 이렇게 저는 오늘 저도 했는데, 제 아시는 수강생분이 이걸 꼭 하라 그러더라고요. 좋다, 너무 좋다고. 그래서, 지금 말로 교향곡 1번 나오고 있죠. 예, 지금 연주되는, 이게 실황입니다. 실제 지금 공연 장면인데,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라이브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죠? 예, 음질도 좋고요. 이렇게 연결해서 네이버 TV,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로 해서, 구독하기를 해서 매일 7시 반인가요? 이렇게 지금 라이브 공연을 하거든요. 예, 최신 동영상들도 볼수 있고 뭐 만홍 레스코도 이렇게 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잘 찾아보시고 지금 요 라이브입니다. 말로 지금 교향곡 거인 1번 하고 있죠. 거인 교향곡.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앞으로 하는 것들 이렇게 쭉 보면은. 내일은 그러면 뭘 하느냐? 이런 거는 이제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고요. 내일은 강남 심포니가 글라즈노프 러시아 음악가죠. 그리고 브람스 2번 이렇게 하네요. 예매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수요일이 아니고 청주 시립교향악단은 리스트. 그리고 말로 5번. 말로 5번 이거 좀 듣고 싶네요. 인천. 바버의 그죠? 네, 이거 플래툰 아다지오 포스트링 플래툰 그거 맞나요 이게? 그죠? 사무엘 바버 라마노프 2번 그 유명한 아 이거는 피아노가 아니고 교향곡이죠? 네, 교향곡 2번도 너무 좋죠. 이렇게 해서 경기 피아노니 네, 또 자네티 지휘자 그죠?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 최예은 씨와 4번 이탈리아 너무 신나죠? 사악장이 이제 타란툴라. 그리고 기대되네요. 자, 군포에서는, 보르디네, 예, 이고르공 서곡. 쇼스타코비치 11번 너무 좋죠? 원주 시립이,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2번, 차이콥스키 5번. 민혜경 씨 노래 나오는 거죠? 차이콥스키 5번. 이런 건 대중적으로도 너무 좋고요. KBS 교향악단은 마지막이 너무 좋네요. 4번과 엘가의 첼로 협주고, 자, 이그 유명한 말년의 엘가, 그죠? 그 제크린 디프리가 생각나고, 니른베르크의 마이스트징어 서곡, 이렇게 해서 예술의 전당과 네이버 라이브 공연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직접 공연을 보시러 가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8월 그 더운 한 지금 일주일 정도 남았네요.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클래식 음악과 함께,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